네, 안녕하세요. 교통안전 한 바퀴 리포터 윤주구입니다. 저는 현재 2023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나와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도 이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그 모빌리티를 가지고 예선 주행 평가를 마치고 오늘 본선 주행 평가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이 준비되어 있는 부스도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손민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경진대회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주최가 된 건가요? 저희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는 2010년에 녹색 성장 기술과 자동차 안전 기술의 조화라는 취지로 대학생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작년 대회는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서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라고 대회 이름을 변경을 하였고요. 또 작년에는 일부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성능 부문을 신설해서 전 부문에 있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서 대회를 진행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궁금한 점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혹시 이 경진대회에는 어떤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저희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는 자율주행 성능 부문과 무인 모빌리티 부문이 있는데요. 우선 자율주행 성능 부문은 사람이 탑승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문이고 가속 성능, 조향 성능, 종합주행 성능 세 가지의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 모빌리티 부문은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타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선에서는 트랙 주행과 하이웨이 주행 그리고 본선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교차로 신호 감지, 장애물 인식 그리고 배달과 주차 등의 6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님, 지금 이 경진대회에서도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KST입니다. KST요? KST가 뭔가요? KST는 저희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에 있는 11만 평 정도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인데요. 레벨4는 다양한 악천후 환경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운전을 전부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자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자동차가 모든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저희 대회에 참가하는 자동차들은 차선 변경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레벨3 정도가 구현된 차들을 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3? 그럼 레벨4를 목표로 지금 이 경진대회가 주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고 2024년에 고도화를 통해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이 대회를 준비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대학생들한테 한마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공단에서 좀 주관하는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관심 가져주신 대학생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표정도 다들 약간 긴장되어 있는 것 같고 규모도 지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저기 보시면은 엄청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 자동차 이름이 뭐예요? 드림은 넘버 33. 제가 한번 뭐 탑승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이 차가 네네. 원래 드라이버를 위해 만들어진 차여서 네네네. 키가 좀 크신데 어떻게 좀 불편. 신장 몇 센치의 드라이버를 위해서 만든 차인가요? 원래는 한 170 정도에 170. 네, 좀 고장은 안 낼게요. 네네, 그럼요. 네네. 여기 잡아도 되나요? 네네네. 네, 잡고 발을 왼발을 집어 넣으시고 네. 네, 그렇게 쭉 앉으시면 돼요. 오! 자! 이 안에 브레이크랑 엑셀이 저 안쪽에 있고요.
네, 잡으세요. 잠시만요. 좀 발을, 발을 좀 빼시고. 아, 진짜로 발을, 아니, 발을 장난이 아니라 발을 먼저 좀 빼시고 내리는 네. 방향으로 힘을 주실래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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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한번 촬영 전에 자동차를 한번 싹 둘러봤는데 제가 원래 알던 자동차랑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탈 수도 없고. 이 자동차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연구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은 탈 수 없지만 이거를 실차에 나중에 적용했을 때 사람이 충분히 탈 수 네,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지금 자율주행 기능 자체를 개발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노력도 정말 많이 했지만 TS에서 제공해 주시는 기술 세미나나 그런 자문 등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조정도 가능한가요? 아,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기상이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네, 노면이 많이 젖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이따 멀리서라도 대회 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보면서 응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화이팅! 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개발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제가 울컥울컥 하네요. 와. 야, 됐다! 고생했다! 시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3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경진대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미래 인재들, 저 윤축구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한 바퀴 리포터 윤축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